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여행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을 여행지로 소개할 만한 곳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벽초지 수목원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여왕의 정원이 시작되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꽃과 나무가 우거진 멋진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신화의 공간 만리의 성입니다. 현재는 재정비를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리솔 쉼터입니다. 공원 전체가 이렇게 평탄한 길이라서 걷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수목원의 중심이랄 수 있는 벽초지와 무심교입니다. 이곳이 인증샷 단계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벽초지 수목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곳은 군사정권 시절에 군인들이 골재를 채취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연모 비슷하게 방치되었던 이곳을 서양 화가이자 조경가인 정정수 씨의 설계로 8년간의 노력 끝에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재현하면서 지금의 예술감 넘치는 수목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설렘, 신화, 모험, 자유, 사색, 그리고 감동이라는 테마 공간에 천여종의 꽃과 식물들을 키우고 있고요.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돌과 나무들로 조성된 화경원, 만리의성, 물방울정원, 잔디농원, 느림의 정원, 화련정, 연화원 등 27개의 주제 정원들이 계절마다 다른 모습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초지 주변을 따라서 여러가지 테마 정원을 돌아볼 수 있게 걷기 좋은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화련정 건너편에 있는 깨달음의 정원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벽초지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자유의 공간에 있는 잔디농원입니다. 꽤 넓은 공간인데요. 9월부터 이곳에는 억새를 비롯해서 들국화와 숯부댕이 같은 온갖 가을꽃들로 덮이는 곳입니다. 경의 중앙선 금촌역에서 061번 마을버스로 30분이 소요됩니다. 지하 전시관에서는 수목원의 역사와 사계절 모습들,
전 세계의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 방문객들이 담은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파주 벽초지 수목원이었습니다.